안녕하세요, 리티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무료 보호캐만 3명이 나오는 드림캐스트판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X의 게임 비교를 가져왔습니다. 드림캐스트판의 장점이라면 속살이 사용이 가능한 멸 보호기를 플레이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캡콤의 사악함이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보호기의 해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있으면 유용한 ES 옵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에 커서를 두고 LT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은 슈퍼콤보에 대한 옵션입니다. 모치코시로 설정하면 SP 게이지가 다음 라운드로 2열이 되며 우세에겐으로 설정하면 슈퍼콤보를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너스 무대를 RE로 설정하면 아케이드 모드에서 차량, 통, 드럼을 파괴하는 보너스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 캐릭터 선택은 VS 모드, 트레이닝 모드에서 커맨드 입력 없이 슈퍼 버전 캐릭터를 선택이 가능하며 컴 선택은 VS 모드에서 컴퓨터끼리 싸우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됩니다. 슈퍼 버전의 캐릭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류를 선택하고 바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1번, 약펀치를 빠르게 누릅니다. 오리지널 색상과 목소리로 캐릭터가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 버전의 캐릭터는 2X 캐릭터 무당 2공기와 쌀기의 성능이 좋은 편이라 슈퍼 콤보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시크릿 옵션을 해금하는 조건입니다. 슈퍼 캐릭터를 포함한 32명의 모든 캐릭터로 고우키와 대결을 해서 게임을 클리어합니다. 고우키와 대결하는 조건은 100화까지 노컨티뉴로 게임을 진행하고 누적된 점수가 120만 점 이상이거나 메가 스테이지까지 걸린 시간의 합계가 1500초 미만이면 고우키와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채웠다면 옵션에 커서를 두고 Y와 A 버튼을 함께 누르면 시크릿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뉴얼 세팅에서 두 번째 줄에 15번을 1로 바꾸면 서바이벌 모드가 적용되며 세 번째 줄에 16번을 1로 바꾸면 오프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 고우키와 멸 고우키를 선택하려면 세 번째 줄에 8번과 9번을 1로 변경해주세요. 먼저 고우키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류의 커서를 두고 스타트 버튼으로 선택하고 빠르게 약피, 중피, 강피를 함께 입력합니다. 진 고우키는 스타트 버튼으로 아무 캐릭터나 선택하고 빠르게 약케이, 중케이, 강케이를 함께 입력합니다. 멸 고우키도 스타트 버튼으로 아무 캐릭터나 선택 후 빠르게 중피, 강피, 중케이, 강케이를 함께 입력합니다. 인디아. 고우키와 진 고우키, 멸 고우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우키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플레이 버전 고우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 고우키는 참공 파동권이 두발나가는 특징이며 배달을 쓰러뜨리고 등장하는 CPU 버전의 고우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멸 고우키는 드림캐스트판에만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로 슈퍼 콤보 게이지가 있어서 순옥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우키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해금 조건이 너무 노가다를 해야 하는 방식이라 시크릿 옵션이 해금된 세이브 파일을 구하셔서 플레이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You win. Thank you.